자존감이나 효능감, 자기조절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놓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스로 조절해 나아가고 또 선택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삶 안에서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그냥 툴툴 털고 다시 용기 내고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내면이 단단한 아이, 회복력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아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